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고요. 아, 이거 PC방 갔다 와가지고. 일단 어제 새벽에 PC방에 가서 니나부 섭이랑 루페온 섭 각각 PC방 패키지 사줬습니다. 자, 온 김에 잠깐만 나 니나부 좀손좀 대고요. 자, 인벤토리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고요. 수강이 200만 개가 넘었네. 저거 어디서 난 거냐, 저거. 수선용 2057개? 쓰레기를 왜 창고에 놔두냐고요? 이런 거 언젠간 뭐 있지 않을까요? 오래야 저거? 저거 지금까지 니나부에서 영지 돌린 걸로 싹 만들었거든요. 예, 니나부 섭은 이제 골드만 있으면 강화 좀 꽤나 눌려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놨고. 아, 근데 이거 좀 가져가고 싶다. 루페온 섭으로. 에버그레이스 카드 떴는데 그 카드는 뭐 하는 데 쓰냐고요? 한번 봐볼까요? 카드 칸 열어서 에버그레이스를 검색을 해봅시다. 플라티나의 주민들이라는 세트 효과를 활성화시키는데 쓰네요. 일단 도감에 에버그레이스 검색해볼까요? 에버그레이스가 있으면 치명이 올라가고 물질 피해가 올라갑니다. 풍년이 올라가고 악추피가 올라가고요. 불추피와 특화가 올라가고요. 인내와 야추피가 올라가고요. 인내와 인추피가 올라가네요. 자, 에버그레이스는 이런 용도네요. 일리약한 동할 코스로 트라이 가야 하는데 겁에 질려서 못 가는데 갈만한가요? 죽을까봐 겁에 질린 거죠? 놀랍게도 님보다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형님 어제 스커 11시간 하시는 분 있던데 형님도 가능하신가요? 수라를 11시간 했다고요? 어떻게 한 키링만 11시간을 해? 트리시온에 한 7시간 있었나? 아, 어제 산악캠프? 아, 나도 조금 봤는데 어제 재밌게 하시던데? 동숙한님이 저번에 그러셨잖아. 그 저번에 같이 게임할 때 이단님 저희 깨고 그래도 망령의 보는 재미로 즐겁게 버텼습니다 그 말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재밌게 봤어요. 스트라이커로 근데 웃기는데. 자, 유부남 형님들, 저희 와이프가 2박 3일로 베트남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형 맥주 챙겼어. 출발할게.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을 끄고도 새벽에 저를 만나신 분도 몇몇 분 계실 텐데 아침 7시까지 4시를 하다가 껐습니다. 간만에 원 없이 4시를 좀 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냐고요? 오늘 일단 나도 숙제 좀 해야지. 이번 주 카멘 하느라 숙제를 거의 못했거든요. 아, 와이프 혼자 신혼여행 간 게 아니라 신혼여행은 저 나중에 가고요. 내가 아무리 미친 새끼여도 와이프 혼자 신혼여행을 보내겠니? 보내고 싶긴 한데. 아부 진짜 어려운데 이제 죽밥 됐냐고요? 아니야, 공팍가봐. 아직도 쉽지 않아. 사관 패치돼서 그냥 딜찍 아니냐고요? 맞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관이 패치돼서 딜찍이 됐는데도 사관이 어지럽다니까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봐. 나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보면 알아. 아, 근데 뉴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 반숙인데 찬미를 아예 모르는 건 반숙도 아니죠. 그거는 욕해야죠. 야, 반숙인데 찬미를 모르는 건 뭐야? 패턴도 모르는 건 반숙도 아니지? 아, 반만 아는 거? 어지럽네. 제 기준의 반숙은요, 내 기준임. 그냥 내 기준. 이거 사람마다 솔직히 달라요. 이게 정형화된 게 없는데, 트라이, 패턴은 보고감, 헤딩, 패턴이고 자시고 강 들어감, 반숙, 패턴은 알지만 거기에 숙련되지 않은, 숙련, 패턴 다 알고 진짜 무슨 큰일이 아닌 한 죽지 않은, 빡숙, 1.5인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죽어도 기믹 케어가 가능한 사람. 뭐 요 정도? 이 정도 아닐까? 여기가 숙제 파티 정도 되겠지? 나는 카멘 반숙하고 숙련 사이냐고요? 야, 숙련하고 빡숙 사이라고 좀 해줘라. 내가 카멘에서 수박 항상 죽냐. 이다님은 그럼 하멘 헤딩부터 빡숙 사이래요. 그래요, 맞아요. 하, 집에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슬퍼요. 진짜 너무 슬프니까 하루 종일 게임해야겠다. 아쉽다. 너무 아쉽다. 형 입꼬리가 안 내려가. 어? 아프네. 이것이 에스더 8강 세구빛 60각으로. 어허! 정확히는 69각입니다. 좀 정확한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카멘을 슬슬 가야겠죠? 됐어, 늘고. 아유, 먼저 오신 분들 갈게요. 아이고, 공교롭게도 워블이 결코 제가 원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지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파 짬통이라뇨. 기상술사의 치명을 받는 소서리스의 피증을 받는 카시아누스. 하마이네 자랑 카시아누스 화이팅. 그대로. 짜파게티, 비빔면, 참깨라면, 김치라면 뭐 먹을까요? 짜파게티. 수고하셨습니다. 휴. 혹시 여기서 사관문 숙련, 사관문 숙제파 가실 분 남으세요? 제발 빨리 깰 사람 오세요. 나 진짜로 오늘 빨리 깨자. 힐링 좀 하게. 제발 진짜 죽지 마. 제발 가자.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와, 안 돼. 이거 내가 죽으면 꼽을 못 주는데. 살았나? 나는 발언권이 없어. 내가 퍼블을 했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어. 발언권. 이단인 바른 자세. 아, 지금 바른 자세 아닙니까? 수라를 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 노, 궁둥이가 약간 까져 있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거북목이에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병신처럼. 잠시만요. 우리들의 기울어진 영웅유. 웃어달라고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이 화난 게 아님. 그냥 눈이 작은 애들은 이런다니까. 최대한 웃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만 않았어도. 격주마다 공파 따위인데 이렇게 트라이 나는 데가 없다고요? 약간 좀 그게 있어요. 시참팟은 방송이 있기 때문에 긴장 이슈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게임하는 거랑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보는 거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방송팟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요. 보는 사람들은 모르지. 아니 수바 저걸 왜 뒤지지? 하면서. 오 아씨!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아 미안합니다. 당연히 진지하게 해야지. 수바 이거 지금 몇 회가 났는데 나 두 번 죽었어. 이제 더 죽으면 진짜 벌레 소리 들어 이 사람들 이거. 잡았네. 아 수고 수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들 고맙습니다. 망령이 정게임하고 있다고? 망령이 뭐 하는데? 안 하는데? 마무리 발차기! 야. 이거 봐! 표정이 나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 로마로 표정 봐요 지금. 이 집중하면은 이런 표정이 나온다니까. 웃는 얼굴로 좀 고쳐주겠습니다. 승원아 게임 그만하고 독서 좀 하자. 젊음을 낭비하지 마라. 야 말구야 너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야 근데 옛날에 아브렐 처음 트라이 할 때는 수바 딜이 부족해서 막 여기서 샨디 아끼고 가는 택틱도 있었는데 근데 생존율이 너무 적어가지고 결국에 샨디였잖아. 기운이 느껴지는군. 이것도 뭐냐? 빨리 들어갔다고? 정말 살짝 빨리 들어간 거라고요? 요즘 아부 스포 많다더니 일단 한 명 검거. 건전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이씨. 이 또 본인들 자주 가는 던전 왔다고 지금 또 채팅창 터지려고 하는 거 봐라 저. 카멘 사관문 할 땐 조용하다가 그냥 아브렐 한번 와가지고 실수하니까 그냥 으이금 막 하면서 그냥. 아니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터째 좀 부리겠다는데 카멘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상하탑 가실 분? 엘도 캐야됨. 자 다들 화이팅 해주시고요. 몽지랑 카멘 사과문 중에 뭐가 더 어렵냐고요? 몽지요. 이 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몽지는 단언할 수 있음. 몽지가 제일 어려운. 바른 자세. 아 맞다. 누클 죄송합니다. 버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밑잔이네요. 안 미안합니다. 아 죄송해요 누워서.
난 너무 슬픕니다. 와이프가 없는 삶이란 이렇게 슬픈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와이프한테 있을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못하게 슬픕니다. 리얼루요. 캠 켜고 다시 해주세요. 형 슬픈 걸 캠 켜고 보여주면 안 될까? 남자의 눈물은 그렇게 쉽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 새드.